금마 세력 알바인데 길이를 쓰고 개미를 못 뽑게 작정하고 영상을 찍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미쳤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어제 잠깐 우리 라이브방에서 제가 이제 세력 알바냐고 이렇게 막 얘기가 나와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내용은 뭐 세력 알바 부분은 앞부분이고요. 뒷부분을 갈수록 이제 또 정말 좋은 내용으로 제가 많이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끝까지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이제 후견인 서포터즈 이렇게 계속 꾸준히 가입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아르고님, 그리고 단발머리 소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코리아 SE, 요 주식 게시판 요소에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요 스토프 어떤 분께서 저한테 주식 후견인 유튜브 보고 와라라면서 이제 글을 계속 올려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 이걸 매수한다면 IQ 80 이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IQ 79다, 진작 매수했다, 내가 있자라면 IQ 아래다, 뭐 걔가 말한 건다 폭등한 건다 알고 있냐. 실제로 제가 그 어떤 의문을 가지고 얘기한 주식들이 다음날 폭등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문방구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제가 방송에 나오는 거 보고 이제 폭등하면은 그냥 다 한번 사보세요. 사보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못하게 하려고 별 개소리 다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거 뭐 하려고 못하게 합니까? 저는 사지도 않는데, 주변에 추천도 안 하는데. 금마 세력 알바인데, 길이를 쓰고 개미를 못 뽑게 작정하고 영상을 찍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미쳤습니까? 어떤 세력이 주가를 갖다가 내리는 쪽으로 얘기를 합니까? 자, 뭐, 잣도 모르는 것이 혼재 짓거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이고, 그, 제가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주가가 이 지경이 된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추측성이에요. 오해가 많으신 겁니다. 제가 하나 뭐 말한다고 해가지고 2,000명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종목을 사질 않아요. 왜냐면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코리아 SE 같은 경우에 제 꾸준한 분들, 저희 서포터즈나 그리고 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은 전혀 아마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들어오신 분들이 제 영상을 갖다 자기들도 이제 걱정이 되니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 영상이 상위 노출이 요즘 많이 되고 있고 요걸 보니까 자기도 불안한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죠. 제 얘기가 맞으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제 아, 불안해, 불안해, 불안해 해서 여기서 매도를 쳤는데 갑자기 다음날 상한가가 나오니까 저를 갖다 엄청나게 원망을 하는 거죠. 근데 요거 저는 진짜 저는 약간 억울해요. 왜냐면 이게 시점이 제가 시작을 한게 엄청 오래됐어요. 뭐 어쨌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란 지들 멋대로 짓거리는 것이다. 맞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말을 하는 거니까 제 의견을 갖다가 100% 맹신하지 마세요. 여기 옆에도 저거 적어놨잖아요. 여기 옆에도. 본 영상은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는 거지 결과에 따라서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제가 쫓아난 것도 아니니까 조심하세요. 자, 어저께 황당한 댓글이 와서 제가 요거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세력 타겟은 아마도 오늘 알려드린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금요일 영상이었는데 아니죠, 월요일 영상이었죠. 월요일 영상이었는데 오늘 실제로 거기에 이제 세력 지도 있는 종목들 세 개가 상당히 높게 올라갔어요. 하나는 상한가 같죠. SCI 그 SC 엔지니어링인가? 네네, 그게 상한가 같고 이것도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추천도 하지 않는다면서 제목을 저렇게 달면서 영상을 했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에 올려드렸던 행동을 해야 된다,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런 제목이 아무 의도가 없는 영상일 수 있나요? 초등이 봐도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지 않나요? 계속 떨어지니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제가 뭐 이거를 갖다가 뭐제 말이 맞죠, 맞죠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저는 올랐으면 좋겠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처음 코리아 SE를 시작을 한 거는 9월 5일입니다. 9월 5일. 지금 며칠입니까? 10월 26일이죠. 10월 26일이에요. 거의 두달 전이란 얘기입니다. 두달 전. 두달 전에 제가 어떻게 얘기를 드렸냐면 자, 이 영상을 제가 밑에 링크에 달아줄게요. 12분 바쁘신 분은 10 5초부터 보세요. 12분 15초부터. 12분 15초부터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이렇게 폭등을 그때 구간이 딱 요까지였습니다. 요까지. 요 연상 점상 딱 찍고 멈췄을 때요 라인. 요 라인이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만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렇게 카나리오 바이오처럼 그래프가 나올까 봐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카나리오 바이오랑 패턴이 비슷하게 가죠. 그런데 카나리오 바이오는 이렇게 갔다 여기서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액면 분할이 있었어요. 액면 분할. 원래 유통주시소가 품절이었고 품절주였는데 그게 액면 분할을 하면서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한 단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모멘텀 자체가 사실 없죠. 없는데 유일하게 있는 거라고 뭐 GP 클럽이 들어온다 뭐 요런 정도겠죠. 그리고 나머지에 뭐 어떤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하세요. 매수하시고 올라가서 팔면 되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시점은 여기인데,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요런 관련해서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사지를 않으셨을 거예요. 사지를 않으셨어요. 두달 전부터 시작됐던 걸 갖다가 지금 뒤늦게 와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어떤 점이라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선에서 점만 보고 저에게 말을 해서 판단을 한다면 엄청나게 뭐라고 황당하겠죠. 자,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해봅시다. 만약에 상한가를 갔던 날제 영상을 처음 발견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매도를 했겠죠.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와서는 이 사람에게는 저는 행운이지 않나요? 심지어 아니면 요 시점에서 발견을 했거나 요 시점에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매도하셨을 거 아닙니까? 왜 여기서 제 영상을 발견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하시냐고요? 저는 처음에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이상 앞으로 이런 얘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오늘 SC 엔지니어링 요거 그다음에 리더스 기술 투자 세원 ENC 요게 30% 12% 8% 갔고 이제 리튬 플러스 관련주들은 좀 상당히 안 좋아졌죠. 그래서 제가 그 요거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설문조사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비중을 갖다가 어쨌든 간에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정리를 하시는 게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추세가 잠깐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이면 좋긴 한데 사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대부분의 사람들도 적어놨지만 역헤드앤숄더로 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구간대를 잘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좋고요. 자, 오늘은 여기 EM 플러스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쪽에는 어쨌든 라인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시면은 계속 이걸 돌아가면서 먹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한 군데가 계속 돌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가 바로 돌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에서는 리더스만 오늘 갔고 여기 또 갑자기 세원 ENC랑 SC 엔지니어링 여기가 가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바른전자부터 보게 되면은 바른전자는 어쨌든 최근에는 좀 어느 정도 흑자가 나려고 하는데 최근 분기에서 또 망가졌죠.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이어지진 않는다. 그리고 거의 자본 잠식의 상태를 보이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본 그 바른전자가 한동안 거래 정지가 됐었죠. 한약 4년 정도 거래 정지가 되었었는데 18년도부터 22년 초까지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되었는데 요 사이에 EM 플러스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그래서 세력지도 EM 플러스가 연결이 되었었죠. 그러면서 유상증자로 취득을 하는데 주당 535원에 취득을 했어요. 여기 20년 5월 23일에. 그랬는데 이 자금이 120억 정도 됐었는데 이걸 보니까 취득 자금의 원천을 보니까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EM 플러스 내에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이 사채 자금을 갖다가 끌고 와서 유상증자를 바른전자에 받은 겁니다. 바른전자에. 참 재밌죠? 그래서 보니까 요때 EM 플러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다시 봤거든요. 자, 전환사채를 갖다가 발행을 했습니다. 100억대 14회차. 그리고 동일한 날에 15회차 50억도 또 발행을 해요. 그래서 총 150억을 발행을 하고 120억을 바른전자에다가 쓴 겁니다. 바른전자에 쓴 건데. 자, 요게 보면은 대상이 뭐 NDI라는 회사에게 100억. 근데 이 NDI라는 회사는 이현이라는 분이 지분이 100%인데 어떤 매출이 없는 회사였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조합에게 50억 정도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나눠서 하고 전환가액은 5,860원 이렇게 했는데 요걸 발행한 이유가 뭐냐면 타법인 회사 취득이랑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그래핀 관련해서 좀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자, 요때 동일한 시기에 4월 28일에 익숙하죠? 한국 채권 투자자문 익숙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나노메이크스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노메이크스 리더스 기술 투자가 여기 채권 투자자문에게 50억 정도를 1임을 하고 이 채권 투자 자문은 나노메이크스에 4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최근에도
그 전화사채를 갖다 인솔했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나노메이크스가 전환사채 이 나노메이크스가 지금 이름을 바꾼 게 EM플러스다. EM플러스. 그러면 이 EM플러스를 갖다 움직이는 주체 중에 하나도 한국 채권 투자자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같은 전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전주로 볼수 있고, 위에 가격대 보시면 여기도 520원. 520원에 이제 전환사채를 갖다가, 바른전자 전환사채를 갖다가 인수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13회 차를 갖다가 얘들이 복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520원을 했다. 자, 그래서 요때 봅니다. 이 EM 플러스가 요거를 갖다가 어디에 넘기냐면, 21년 9월 17일에 딱한 1년 정도 보유했죠. 1년 정도. 1년 정도 보유를 하면서 S맥에게 넘겨요. S맥에 넘기는데, S맥에게 얼마에 넘기느냐? 취득을 535원에 있는데, 그죠? 유상증자 하고 S맥도 EM플러스에게 취득을 535원에 합니다. 그냥 산 가격 그대로 넘긴 거예요. 산 가격 그대로. 그대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EM플러스가 얻는 게 없는 게 아니죠. 아직 한국 채권 투자 있잖아요. 그죠? 채권 투자 얘들은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EM 플러스는 이 자금 자체가 전환사채를 끌고 들어온 건데, 그죠? 전환사채를 가져와가지고 여기에 유상증자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유상증자 받은 걸 갖다가 그대로 현금 회수했죠. 이 전환사채를 갖다가 EM 플러스는 그 시점에 전환을 하는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다시 자본으로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중간에서 현금만 120억이 생기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재밌죠? 이렇게 장난질을 많이 해요. 근데 S맥을 또 보니까, S맥도, 자, 4월, 21년 4월 20일에 유상증자 대금의 일부를 갖다가 요걸로 취득하는 데 썼네. 자, 유상증자 결정, S맥 걸로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300억 원을 받았는데, 제3자 배정증자를 했어요. 근데 요게, 뭐, 주당 1362원에 있어요. 1362원에. 근데 대상을 보니까 자신이 최대 주주인 오성첨단소대요. 오성첨단소대. 그러면서 1년간 예탁을 하겠다. 뭐, 21년도 5월이니까 지금 뭐, 이건 지났죠? 그죠? 22년 7월. 언제든지 보호예수를 갖다가 벗어나도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오성첨단소대는. 자, S맥 액면가 200원에서 1000원의 주식병합을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그냥 곱하기 5 해주면 돼요. 주가가 5배로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요것도 그러면 1362원 곱하기 5를 하게 된다면 31, 8원. 그래, 6810원 정도가 되겠네요. 요 단가가. 6810원이 되는 거죠. 오성첨단소재가 S맥의 유상증자를 받은 게 6000 810원이 단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S맥 지금 가격대 보시면은 요 가격이죠, 요 가격. 요걸 망했어요. 적어도 여기 위에 있는 6천 얼마대 와야지 오성첨단 소재가 저 300억에 넣은 거에 대해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 고 얘기가 되는 건데 S맥은 지금 비리비리하죠. 막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건데 오성첨단 소재가 그냥 넘어갈 일 있습니까? 그러면 S맥은 어느 정도 선에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우리는 세력을 탄다면 추론을 할수 있죠. 요 기간 동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리스크 없는 걸로 하는 게 좋겠죠. 자, S맥도 재밌습니다. 4월 달에 보면은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처분을 해요.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A 프로젠 H 엔진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주식 대량 보고서 일반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잇프로젠 얘들도 S맥을 가지고 있고 S맥도 얘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상호간에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요거 보면은 이제 아까 타법인 출자했던 거. 자, 타법인 주식 처분 결정을 했다. 정정 전에는 6월 30일이었는데 정정 후에 4월 28일 날 했다. 보유 주식을 갖다가 전량 장내 매도 진행을 해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에잇프로젠 주식을 갖다 장내 매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4월 28일. 그죠? 자, 에잇프로젠 HNG 주식 보면 최고가 4월 28일. 이거 2020년입니다. 2020년 4월 28일. 그 다음부터 주가는 내리막을 찍고 404원이다. 그죠? 아, 이거 최고점에 팔았네요. 최고 최고. 짱짱맨입니다. 자, S맥도 똑같죠. 에잇프로젠 HNG도 똑같죠. 장외에서 매도를 했다. 4월 1일과 4월 8일. 여기 처분 단가가 1050원. 1050원대.
근데 곱하기 5 해줘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50원. 왜냐하면 액면 병합을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한 5000, 525, 525원 되겠네. 5250원. 그죠? 요 얘들한테 한 거예요. 얘들한테 했어요. 자, 보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20년 4월, 20년 4월. 와, 이 정도면은 뭐 괜찮죠? 여기 가격 그냥 대략적으로 라인을 이렇게 타보면은 한 7,000원 이상에서 팔았어요. 7,000원 이상. 얘들이 산게 5,250원인데 7,000원 이상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7,000원 이상에서. 좋죠? 꿀이죠? 이 정도면은. 산 사람도 좋고, 판 사람도 좋은 그런 상호관계. 왜냐면 요 기간 이제 지나고 나서 아까 산 애들은 전환한 다음에 여기서 팔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HNG 걔들도 샀을 때 분명히 수익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팔았겠죠. 그런데 지금의 주가는 1805원이다. 결국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이렇게 돼요. 큰 틀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뭐 잘났다, 뭐 주식 20몇 년차다,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안 돼요. 바른전자 한번 볼게요. 바른전자는 90% 비율을 감자에게 결정했다. 이뭐 퍼센트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보통주 10주를 갖다가 한 주로 무상병합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의 한 10배 해주면 되겠죠? 아니, 10분의 1 해주면 되겠죠? 10분의 1. 여기 보시면 요게 딱 10분의 1 됐잖아요. 그죠? 깔끔합니다. 깔끔한데 자, 한국채권투자운영 자문위였는데 이름 바꿨죠? 근데 똑같은 김영호님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다. 나노메딕스부터 나노메딕스부터 나노메이스가 EM플러스다. 그죠? EM플러스는 아까 똑같은 걸로 이제 전환사채를 가지고 들어왔지만 현금 120억을 남기고 전환을 해서 전환사채는 자본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120억이 그냥 생긴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채권투자 운영은 남겨놨다. 채권투자 운영이 취득가, 처분단가가 5,186억이다. 5,186원에 지금 1임 계약을 해지를 해가지고 보유비율이 감소를 했대요. 그 실질적으로 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가 5,186원이란 거예요. 아까 520원에 샀는데 그걸 갖다가 곱하기 10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단이 5,200원인데 지금 주가 어떻습니까? 뭐장 열리고 나서 처음에 거래 다시 되고 나서 4,070원, 170원까지 갔지만 어쨌든 요 가격대를 보면은 요게 7,000원이다. 그러면 여기는 거의 뭐 5,000원대가 되겠죠? 이 사람들 이거 거래 열리자마자 팔았어도 수익. 그죠? 그리고 여기 올라갔을 때또 팔았으면은 도수익이겠죠. 개미만 당하는 거예요, 개미만. 여러분만 당하는 거라고, 여러분만. 근데 안 당하는 방법은 뭐냐? 이런 거 처음부터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근데 왜 해요? 여러분들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친구들이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도 정말 머리 스트레스 받잖아요. 고민되고. 그런데 왜 이런 개잡주들이 여러분들한테 작전을 막 치면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막 1,000만 원 1억씩 때려놓고 불안해하지도 않는. 아니 친한 친구한테 100만 원도 못 빌려주면서 이런 애들한테는 왜 1,000만 원 1억씩 빌려주느냐고요. 제가 막말로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다 쓰러져가는 골목 식당에서도 해결 안 되는 그런 맛없는 식당에서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1,000만 원 1억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걸 똑같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주식 준다고 덥석덥석 산다고? 곧 내가 맛있어질 거니까 기다려달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그런 겁니다. 코리아 SE 가지고 계시거나 리튬 플러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DKT라는 곳에서 100억 규모의 바른전자에게 3억으로 전환사채를 취득을 하겠다고 최근에 얘기를 해요. 이게 또왜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바른전자도 아무래도 그 라인에 엮여 있으니까 2차전지로 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기 17회차 요런 거에 이제 23년 1월 10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건데 납입 안 되면 그만이니까 아직 23년 되려면 멀었죠. 자, AT세미콘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하겠다고 했던 애들. 저뭐 매출액은 늘어나지만 적자 폭이 훨씬 더 커지면서 의미가 없죠. 부채 비율 뭐 조금 줄어들었지만 이거는 뭐 회사채를 갖다 발행했으니까 그런 거고. BPS 보시면은 회사 자본 자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자체가 3분의 1 토막 나오고 있잖아요. 시가총액 880억이다. 매출액이 이만큼 나는데 적자 폭이 이 정도 크다. 뭐 딴짓을 하는 거죠. 사업의 개요. 반도체 패키징,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 이랬는데 갑자기 패키지 사업을 매각을 합니다. 본업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한 거죠. 성장성 높은 신사업 발굴을 할 예정이다. 그게 2차 산업인 겁니다. 2차적인 겁니다. 최근에 얘기했던 거. 자, 반도체 후공정 AT 세미콘이 요거를 갖다가 다른 데 에이펙트라는 곳에다가 양수를 했다.
근데 에이펙테이크가 720억 규모의 요거를 갖다 양수를 한 거죠. 그러면 이 720억으로 지금 하는 2차 전지 뭔가를 돌리려고 하겠죠. EN플러스가 그래핀을 이용해 가지고 2차 전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방열이나 뭐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21년도부터 준비를 하긴 했어요. 근데 21년도에 뭐 어디도 준비를 했죠. 휴센텍도 준비를 했죠. 휴센텍도 리튬 플러스를 준비를 했다. 그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갑자기 여기 있는 세력 지도 안에 있었던 애들이 전부 다 2차 전지로 간다는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예전에 쌍방울이나 걔들 전부 다 쌍용차 인수한다는 거, 에디슨 모터즈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 AT 세미콘 2차 전지 산업 신사업 진출을 했다. 뭐 결국 했어요. 하면은 이제 라인 되겠죠. AT 세미콘 그리고 온 AT 세미콘 밑에 있는 오늘 오른 리더스 기술 투자. 얘들도 2차 전지 관련해서 뭘 하겠죠? 뭘할 거고 여기 중간에 광무라는 곳이 있고, 그죠? 광무라는 곳이 있고 여기 바른전자. 바른전자도 2차 전지 관련해서 뭔가 하겠죠? 그리고 여기 이미 2차 전지를 하고 있는 EN 플러스. 이런 연결고리가 이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리더스 기술 투자 볼게요. 뭐 여기 작전 약간 적뭐 흑자 났지만 이거 뭐 크게 의미 없고요. 부채 비율 뭐 보시면 알겠. 뭐 다이소 종목 똑같죠.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인베스트 관련해서 그런 회사들이 주가가 낮다고 하긴 하지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 자, 쌍방울이 리더스 기술 투자에 지분을 축소했네요. 그죠? 우리 왕방울 형님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그죠? 아까 뭐 보시면은 뭐 어쨌든 이 세력 지도를 제가 보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세력들이 연관되는 걸 보고도 야, 이거 지금 제가 세력 알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면은 저는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건데 무슨 세력 알바입니까? ADS에미콘이 리더스 기술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했다. 뭐 확보할 수 있겠죠. 어차피 이제 있는 거니까 경영권을 갖다가 지배하기 위해서. 자, 바른전자 광무와의 연결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 바른 테크놀로지입니다. 바른 테크놀로지가 원래 바른전자의 최대 주주였는데 사업이 별로 안 좋아지고 나서 바른전자를 다른 쪽으로 넘겨주고 이탈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2014년도에 광무가 뜬금없이 나오죠. 지금이 있는 게 이름이 광무라서 그런 거지. 과거 이름은 다른 이름인데 어쨌든 여기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바른 테크놀로지로 입력을 해보면은 광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바른 테크놀로지는 바른 전자를 버리고 나오면서 광무라는 이름의 상장회사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여기 이제 가려져 있는 그룹과 되어 있는 요게 재미있는 건데 최근에 광무를 이게 시작하게 된게 뭐냐면 광무가 리튬염을 갖다가 지금 최근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사업이 신사업으로 추가가 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원래는 요거를 쭉 이어갔어야 되는데 어저께 세력 알바라는 말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최고 세력 알바라니요. 세력 알바면 그럴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서 요거 한번 진행해봤고요. 어쨌든 이제 남은 거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세력 알바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뭐 세력 알바는 아니지만 요 구간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제가 요거 구간대에 대해서 말씀을 진짜 확실하게 드렸지 않습니까? 요 라인을 끄어드리면서 여기를 뚫지 못했으니까 맞고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좀 정리하는 게 낫겠고 금요일날 약간 개폭을 좀 많이 잡긴 했지만 요거 지지선 보면서 버티면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지선까지 이미 끊어놓는 걸 갖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왜그 지지선을 갖다가 요거를 갖다 명확하게 보지 않으시고 여기서 이거 매도를 하신 거예요. 만원 이탈했다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신 거잖아요. 이 라인을 다 끄어드렸는데 여기도 이 라인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그때 시점이랑 그대로 보세요. 딱 상한가에 걸리도록 돼 있잖아요. 얘들이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매매를 한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여기 위에 라인 지지선 맞지 못하고 그대로 빠지는 모습. 다음 회차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 라인은 이제 눈여겨봐야 되겠죠. 전저점을 요걸 뚫고 올라가느냐 뚫지 못하느냐. 역헤드앤숄더가 이제 만들어지려면 요렇게 돼서 요렇게 하고 여기 올라간다면 이제 역헤드가 아니고 이제 파동이 더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뚫어버린다면은 그게 진짜 그렇게
빠져버리는 걸로 가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르셔야 될게 제가 말씀드렸던 9월 5일은 이 가격입니다. 이 가격. 이 가격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코리아 SE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제 얘기를 듣고 뭐더 올라갈 거라고 샀던 분들도 여기선 손실 구간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영상을 봤을 때뭐 이탈을 했거나 물렸거나 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제 한달 동안은 손실 구간이 부분이 없다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제 영상을 보고 손절을 해가지고 여기 빠졌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리튬 플러스 관련해서 영상을 또 찍은 거는 9월 말쯤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올라갔다 물린 사람들이 저를 욕한다는 얘기인데, 아니, 여기서 그럼 영상 본 사람들은 저를 고마워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여기서 보시고 매도 치신 분들은 저한테 고마워하세요. 이 차익을 먹었으니까. 본인들 입장에만 생각을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선을 보세요, 선.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나. 제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아, 이것이 망한 회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저 욕먹어도 상관없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영상을 찾아보시라니까요. 셀피 글로벌, 여기 코리아 SE 하고, 그 다음 여기 WI하고, 셀피 글로벌하고, 뭐 중간중간 여기 다 했습니다. 그한 점이 나중에 리튬 플러스로 묶여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WI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주식 병합을 하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주식 병합을 하는 것들은 여기서 유통 주식수를 줄인 다음에 한발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그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병합을 한 다음에 주가를 빠뜨리는 경우도 많다. 그래야지만 요 가격대에서 병합을 했어요. 병합을 한 다음에 요 가격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주가를 빼야지 나중에 여기서 전환을 했을 때 유통 주식수가 더 많으니까 올리면은 더 많은 차익을 본다. 그런 식으로 가니까 어제 어떤 분께서 뭐 주식 병합을 하면 주가가 빠지던데라고 말씀하시는 게 전환사채 노름을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전환사채 노름을 하는 회사들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걸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를 갖다가 빼고 올리면서 다시 전환사채 발행하고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초록빛 미디어. 이거 뭐요? 초록빛 미디어 왜 이렇게 됐지? 어쨌든 가격대가 이렇게 똥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그죠? 막 가는 거.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짓을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여기 최고치가 말도 안 되는 46만 2천 원이 나온다. 중간중간에 발행하고 유통주식수 줄인다고 감자하고 병합하고 감자하고 병합하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뭐 이런 짓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542원인데 옛날에 있었던 게 병합하고 병합하고 감자하고 감자하고 하다 보니까 이까지 올라간 거. 이게 몇 배예요, 지금? 계산 한번 해볼까요? 462만 2097 나누기 542 하면은 852배로 되는 거예요. 852배. 에휴, 그렇습니다. 뭐 이게 처음부터 초록빛 컴퍼니는 아니었겠죠. 다른 회사, 뭐 우회상장 어마어마하게 하고 했을 건데. 결론적으로는 우회상장 하면서 계속 다른 쪽으로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숫자 적혀 있잖아요. 여기 감자 돼 있고 뭐 병합 돼 있고 이런 게다돼 있어요. 다돼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가디언즈 멤버십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리딩을 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바꿔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리딩을 생각하시고 있었던 분들은 기존에 리딩방에서 수익률 뭐400%뭐 이런 걸 갖다 제시를 해가지고 결제를 했어. 비싼 돈을 갖다 결제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따라 나오는 뭐 급등 급락. 어쨌든 걔들이 수익을 주든 안 주지 않든 급등 급락이 계속 나오니까.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드리는 종목이 좀 살짝 밀리는 건 사실 맞아요. 왜냐면 어떻게 이제 회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섹터 자체를 갖다가 섹터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렇게 순환매가 하는데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하다 보니까 그 섹터에 안 맞는 섹터를 갖다가 제가 선택을 해서 드리면은 그거는 지금 빠질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순환매를 하다 보면은 제가 드린 섹터들 모아두면은 그거 다시 옵니다. 다시 오면은 요거 팔고 하면은 계속 재밌는 거죠. 재밌는 건데 요런 부분 없이 포트폴리오 없이 그냥 대략적으로 해가지고 다 때려놓고 있으면은 다음번에 이 섹터 리튬이란 게올 때까지 5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메타버스 작년에 왔었고 재작년에 왔었죠. 2년 지났습니다. 2년 지났는데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거 코로나? 코로나 이거 다시 올일 없죠. 다시 올일 없어요. 재확산이 어마어마하게 오지 않는 다음에 다시 올일 없어. 오늘 이제 완전하게 못을 박았잖아요.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 안 한다. 통계 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이거는 그냥 감기인 겁니다. 감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섹터라는 걸 갖다 나눈 이유가 그런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지금 제가 교육자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멤버십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자금이 크신 분은 그냥 교육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교육하는 걸 하는 게 낫지. 내가 언제까지 고기를 잡아먹는 것보다는 잡는 방법도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으니까 수요가 있다. 그래서 금액대는 좀 상당히 클 거예요. 왜냐면 제가 모든 노하우가 여기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공짜로 싸게 드릴 순 없죠. 제 노하우가 똥값은 아니니까요. 싸게 드릴 순 없고, 진짜 근데 그 대신에 그 비싼 값을 하는 만큼 드릴 겁니다. 웬만한 그 리딩 업체에서 말도 안 되는 거, 뭐 검색기 사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거, 이런 가격보다 비슷하거나 훨씬 더쌀 거예요, 사실. 그리고 VVIP 뭐 몇천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제가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대는 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사신다는 분들도 제가 그 라인을 잡을 거예요. 라인을 잡아서 자본금이 최소 적어도 2억 미만이신 분께는 매도하지 않는 걸로, 팔지 않는 걸로 할 겁니다. 2억 미만이신 분들은 사셔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회복하는 그 기다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분들은, 2억 미만이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투자를 할수 있는 기간을 기다릴 수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제 말도 안 들으실 거예요. 분명히 이런 급등락 종목에 익숙해져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주식 한번 해본 사람은 있어도, 아니, 주식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해본 사람은 없다. 요거 똑같은 말이에요. 강원랜드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거의 90%가 한 번만 가진 않죠. 그죠? 그리고 아까, 어저께 또, 아까 그 댓글 남기신 분이 막 얘기하시는데, 이거를 갖다가 강원랜드 가는 거랑 똑같다라고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이거 당연히 강원랜드 가는 건 똑같죠. 아니,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세요? 2개월 동안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고, 2개월 동안. 바뀐 거 아무것도 없이 주가만 2,000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간 거예요. 2만 원대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계신 건 뭔데요? 전웅? 전웅? 전웅이 누군데? 전웅이 그래, 특허 기술 3개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건 알겠는데, 포스코 상무 출신인 건 알겠는데, 그 사람이 진짜 뭘 하는데요? 뭘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떤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더 공개적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는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이렇게 빠질 때마다 제가 구간 라인 잡아드렸잖아요. 이때 기다렸다가 계속 추매하세요. 추매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강성 팬들도 안 합니다. 저는 이거 매수 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않습니다. 그냥 이제는 라인만 끄어드릴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알아서 하시고 알아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 가디언즈 멤버십을 이제 해주시는 분들 중에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깨가 너무 절로 무겁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안정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뭐 회사를 운영해봤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겠지만 경영학 원론에서 기본적이죠.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은 회사의 사업 계획을 그 전년도에 짜죠. 그래서 1년 단위로 뭔가를 갖다가 평가하고 최소 분기 단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업 보고서가 3개월마다 나오는 건데, 그 사업 보고서를 갖다가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수익 얼마? 한 달에 수익 몇 프로? 이걸 얘기를 한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인 거죠. 필패입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나 그 아까 제가 교육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금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투자조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진행할 생각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있는 굿베전스 그쪽에서도 투자조합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이 됐을 때 같이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은 저희도 뭐 자금 해가지고 거기 우리 보시면 아까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는 요런 거 있죠? 그 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공시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아까 한국 투자 채권 운영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떤 뭐 뭐뭐뭐 제오스 2호 조합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납입을 하시는 만큼 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대신에 운영은 제가 하는 거니까 운영 수수료 정도만 제가 가져가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좀더 확실하고 나아갈 수 있는 회사들, 그런 스타트업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대도 않은 회사에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자, 보세요. 좋은 회사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비상장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상장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저한테는 이런 게 저희는 가능한 겁니다. 저는
왜냐면은 저는 여의도에 있는 채권 이쪽에 하는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채권, 그러니까 증권 회사들끼리 거래를 하는 거에서 일부 물량을 또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브랜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이죠. 마켓컬리. 뭐 쿠팡 같은 경우에 이미 끝났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고. 여기 보시면 보이죠? 투자 내용 뭐 시리즈 A, 프리 A, 시리즈 B, C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되는 거지. 무슨 그 유사 투자 자문에서 전화 와가지고 단기간에 뭐, 선생님 뭐뭐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이거 사놓으면 뭐 비상장 주식 상장됩니다. 그런 거다 사기입니다, 선생님들.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걸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갖다 세력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쌍방울 같은 애들은 작전 세력이고요. 주식을 진짜 보는 거는 외국인이랑 기관입니다. 그죠? 제가 진행을 하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세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솔직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목표는 워렌 버핏 같은 그런 쪽으로 가는 거지 단타를 해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타하실 분은 이 영상 구독 취소하시고 그냥 다른 데 가세요. 가디언즈 멤버십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스트레스를 줄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만 원, 20만 원 받아가지고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죠. 그리고 제 노하우가 있는 거, 뭐 몇백만 원에 판다고 해가지고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없어요.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단타만 치셔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우리는 결이 다른 걸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될수 있는 쪽에 저는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먼 곳을 보세요. 좀더먼 곳을 이런 것들을 보지 마시고 또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려나요? 이런 의욕이 있는 것들을 보지 마시고 좀더 안정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만약에 진짜 코리아 세일에 리튬 플러스가 정상적이고 리튬 인사이트가 정상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을 무조건 밟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요거 보여드린 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시리즈 A, B, C 이게 기본적인 비상장 전의 회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투자 금액이에요. 그거라니까요.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차라리 이 리튬 플러스가 우회상장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쌍방울 뭐 쌍방울 좋아요. 초록뱀도 좋지. 이런 사람들한테 쌍방울 인베스트 초록뱀 인베스트한테 이런 식으로 시리즈에 대해서 투자금을 받았다. 그럼 누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뭐라고 하냐고요. 왜 그러냐고. 왜 우회상장 회사를 갖다가 미친 듯이 만든 다음에 그 중심에 리튬 플러스가 있느냐. 그죠? 그리고 왜 GP클럽이 있느냐. GP클럽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GP클럽은 이 과정을 거쳤어요, 이 과정을. GP클럽은 이 과정을 거쳤다고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친 GP클럽이 이런 식으로 우회상장을 한다? 급한 거죠. 급한 겁니다. 여기 돼 있잖아요. 약 7천억. 밸류에이션이 7천억 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리튬 플러스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 금액이 작진 않잖아요, 그죠? 요 천억 넘게 받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의욕을 내는지. 왜 다른 쪽으로 돌아가느냐? 그죠? 어떻게든 그렇게 IPO를 빨리 해가지고 상장을 시켜서 자산을 불리고 싶느냐? 그죠? 100억 이상이나 1000억 이상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씀씀이가 뭔가 바뀌나요? 그렇지 않죠? 이재용이 100억 있나, 1000억 있나, 1조 있나 똑같을 겁니다, 사람은. 밥세끼 먹는 거 똑같고, 차한대 가지고 있는 거 똑같고, 돈 많다고 휴대폰을 뭐 100대씩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좀더 삶의 퀄리티가 좋아질 건데, 100억이나 1000억이나 퀄리티를 갖다 이미 이겨낼 수 있는 건 똑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이 과정을 하지 않고, 리튬 플러스는 그 과정을 거치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